낯설고 거친 길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어버려도 물어가면 그만이다. 물을 이가 없다면 헤매면 그만이다. 중요한 것은 목적지를 절대 잊지 않는 것이다. 다소 늦더라도 그대의 계절이 오면 여느 꽃 못지않은 화려한 기계를 뽐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개를 들라. 그대의 계절을 준비하라. 김난도. 뒤집어봐. 경험에서 배우고, 자, 다시 크게. 평범한 사람은 자신의 경험에서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경험에서 배운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느 곳에서도 배우지 못한다. 오늘 저한테 읽어요. 빨리. Okay. When the door of happiness closes, another door will open again. But if you look at the closest door very long, you cannot see another open door. 요거 아버지가 읽어주시는구나. 안 돼?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하지만 우리는 닫힌 문을 너무 오래 바라보느라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헬렌 켈러. 이게 아이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길 바랍니다.